상큼한 그와 같은. 자, 이제부터 방을 깨끗이 정돈해야 돼. 마룻바닥 닦고 침대포 정리해. 누님, 지금 침대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니 부모님이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어요. 어머, 오빠! 오빠가 아빠면 내가 엄마하면 되겠다. 너무 좋아! 자, 경찰! 이 못된 자들을 어서 빨리 체포하시오! 오랫동안 아이들을 방치한 저 고아원자도 같아요! 때는 1933년 뉴욕 경제 대공황의 시기에 애니라는 한 고아와 여러 명의 친구들이 고아원에 모여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애니와 함께하는 마법 같은 순간,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지금 만나야죠? 코난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요즘 얼마나 힘든데요. 학교 가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야야, 요즘 마스크 벗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야야야! 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집값 오른 거 안 보여? 야야야야, 지금 집값이 왜 나와? 너네 IMF 때 생각 안 나? 정신 안 차려? 위기 맞고 싶어? 야야야야야! 너네 1592년 임진왜란 생각 안 나냐? 이순신 장군 거북선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있었을 것 같아? 하, 살기 힘들게 진짜. 야야, 그거 알아?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왜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내라고 하냐? 안 그래? 말하다 보니까 힘드네 또. 엄마가 날 꼭 껴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파도 속으로
나는 다시 엄마를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애니, 편지를 읽어줘. 좋아. 잘 들어봐. 우리들의 이야기야. 내가 찾아 나서야겠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어.